언니, 너 머리끝 너무 살겠다. 그래? 이거 좀 쳐야겠는데? 너 드라마 때문에. 그러면 오늘 클리닉 하고 내가 두피 영양까지 싹 해드릴게. 좋아. 야, 조비비.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? 나쁜 년. 너 내가 직진 멜로 하고 싶은 거 알고 일부러 뺏은 거지? 지난번에 열정소녀도 가로채더니 이번에도 또 뺏어? 진짜 어이가 없네. 야, 조비비. 내가 네걸 뺏을 만큼 일이 없니? 직진말로 내가 좀 쉬고 싶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거절했는데 그쪽에선 아니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제작사, 투자사, 방송국에서 사정사정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야. 너 지금 알고 나는 소리니? 뭐라고? 근데 왜 나랑 하자고 만나? 나 감독님이랑 미팅까지 했어! 감독님이 너를 왜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아니? 내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니까 대타로 너를 만났나 보지? 뭐라고? 그리고 열정소녀. 그 작품도 애초부터 작가님이 나 염두에 두시고 집필하신 거였거든? 뭐 눈엔 뭐만 보이냐고. 네가 후배들 작품 뺏고 다니니까 나도 너 같은 줄 알아? 직진멜로! 너 거기 메인 투자자한테 꼬리 쳐서 내 거 뺏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? 하긴 네가 니네 엄마한테 뭘 보고 배우면서 컸겠니? 네 엄마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술 따라서 네 앞을 따는 거! 여기 알 사람은 다 알아! 뭐? 야! 으이씨! 야! 저게 말이야, 다인 줄 알아! 뭐 술을 따라? 왜? 내가 뭐 틀린 말 했어? 이번 학생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? 여기 알 사람들은 그거 다 알아! 야, 저게 미쳤나 진짜! 야, 너가! 너 진짜! 비비 언니, 차봉수 오빠 저 죽잖아요. 그래서 비비 언니가 직진멜로 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한다고 해서 저래요. 언니한테 봉수 오빠 뺏길까봐. 뭐 지금 저 바람둥이 차봉수 때문에 저런 거라고? 와,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너 내가 가만 두나 봐.